자, 이 세계에는요, 수많은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이웃에는요, 수많은 아프고 찢기고 상처 입고 굶주리는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은 여기 성경에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안 가져온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27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예.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말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요, 아까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지금 그 사람이 없으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요, 아까워. 내가 쟤, 다섯 개 주면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안 돼, 못 해. 아까워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저번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였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와, 저기 예수님이다! 하면서 우르르르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 어쩜 하늘나라가 정말 그래.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할 거야. 그들은요, 기대감을 가졌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서 큰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은 실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얘들아, 지치고 피곤하다. 이제 좀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처럼요,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요, 한적한 곳에서 이제는 쉬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쉬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굶으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기로 원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칠 줄을 몰라요. 아니, 다른 곳에 그렇게 멀리 배 타고 가는데도요, 사람들은요, 배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뭐니까요. 이렇게 돌아서, 저기 예수님 배 타고 간다! 하면서 돌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들판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요, 그래요. 늑대에게 먹히고, 독풀을 죽고, 흙탕물을 먹다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이에요. 이런 양들이, 비참한 양들처럼요,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와, 연예인들이 우리를 막 사랑해 줄것 같잖아요. 저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고 재미있는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줄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그들에게 사랑해주고 선물도 막 택배로 보내고 이러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집에다가 포스터도 붙여놓고 아니면 TV 틀었을 때 거기에 쏙 빨려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때가 많죠. 그런데 연예인들은요, 우리를 사랑해주지가 않아요. 사랑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사랑해주지 않으면은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악플에 시달리고요, 이러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요,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연예인이에요. 그런 연예인들이 더 많아요. 앞에서는 인기를 많이 받아서, 사랑 많이 받아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늘 사랑을 언젠가 빼앗길까봐 다른 더 재밌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사랑을 빼앗아갈까봐 늘 불안해요. 그런데 그래요. 아유, 성경 이렇게 열심히 찾는 건 중요한데 지금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우리가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보고 군침을 막 뚝뚝 흘리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요, 이 시간에 내가 저거 안 먹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빼앗길지 몰라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연예인들처럼요,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을 줘. 저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려면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막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니? 이러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이들이 이렇게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너무 멀리 지금 쫓아와서요, 그곳에는 마을이 없어요. 음식점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느라 해가 뉘어뉘어 지금 저녁이 다 돼가니까,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아이들이, 엄마, 엄마, 배가 너무 고파. 언제 갈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이 없는 들판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얼른 가라. 빨리, 빨리 해 지기 전에,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실까요? 예수님은 오히려요,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보내요, 집으로 보내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졸랐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저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니,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가다가 쓰러질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베풀 힘이 있을 때 너희들이 아낌없이 저들에게 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줄 것이 없어서 지금 제자들한테 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인 굶주림이 뭘까요?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것이 뭘까요? 아는 사람? 네. 돈이 우리를 배고프게 해요? 또? 어? 게임이? 뭐가? 권능해? 아, 걷는 게 힘들어서 우리도 배고프게 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픈 게, 마음이 가난해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배고픈 이유가 있어요. 배고픈 이유는 뭘까요? 자,
배고픈 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뭘까요? 한자로. 맞아요. 죄.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요, 올림픽을 했죠. 올림픽은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세계적인 축제죠. 올림픽 봤죠? 자, 올림픽 본 친구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을 몇개 땄어요? 13개씩이나 땄죠. 이야, 너무너무 신나는 축제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올림픽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왜 생긴 걸까요? 세계적인 축제인데, 원래는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이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찬양하려고. 그리스에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에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리스의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찬양하려고 올림픽이 생겼을까요? 이 올림픽 경기장이 나왔네요. 이 올림픽 경기장이 어느 경기장이에요? 런던 올림픽 경기장이죠? 스타디움이 아니고 런던 올림픽. 그런데 이 올림픽에 누구를 찬양하려고 지금 이렇게 요번에 행사를 했을까요? 여기 지금 뭐예요? 세계적인 불가사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지금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의 무덤이죠. 바로 애굽의 모세, 저번에 배웠죠. 애굽의 바로를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왕의 무덤인데 영원불멸, 왕은 죽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약을 몸에 발라갖고 시체를 그렇게 보관하죠. 언젠가는 살아날 걸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요,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막 자꾸 나와요. 이상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속에, 이 올림픽 속에 하나님이, 우리는 다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숨어 있어요. 그 죄가 뭘까요? 바로 이 눈이 뭔, 무슨 눈이래요, 도대체? 호루스라는 눈인데, 그 태양의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 호루스예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이 이집트의 맨 위에 저 호루스 신, 우리 이 세상은 지금 몰래카메라가 참 많이 숨겨져 있죠. 우리를 늘 주시하는 눈이 있어요, 몰래카메라. 그런데, 그래요. 사탄의 눈. 사탄의 눈이 늘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가네? 세상에.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던 애가 뭔 일이래? 이러면서 우리를 주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나 보면서, 못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잘 믿는 애들은요, 이렇게 눈을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짓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흐느적거리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이렇게 호루스 신을 섬기는 이 눈이 이 올림픽에 많이 나왔어요. 이 피라미드가. 그러면서 저 밑에는 뭐예요? 마스코트, 올림픽, 런던 마스코트였죠. 런던 올림픽. 뭐예요? 마스코트 모르세요? 살짝 갔다 오세요. 못본 친구들 또 많이 있구나. 너무 귀엽다고, 몬스터인데. 몬스터라고 너무 귀엽다고 다들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맨더빌이라고 뭐, 그 사람 악마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마스코트가, 눈이 한 개야 또. 근데 저 눈은요, 저기 호루스 눈하고 또 같아 비슷해요. 그쵸?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몸에 이렇게 막그 호루스 문신을 이렇게 새기고 다니죠. 그래서 너나 하나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새기고 다녀가지고, 아니, 지난 여름에는 또 어떤 중고등학교 형아들이 이렇게 새기고 다니다가 엄마 아빠한테 숨기고 다니다가 여기 덧나가지고 피부병이 났는데 퉁퉁 부은데도 온몸에 점점 퍼지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숨기다가 나중에는 몸이 점점 퉁퉁 부어서 이제는 숨기지 못해가지고 발각이 됐는데 이렇게 문신을 잘못하면은요 큰일이 나죠. 이게 대유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발에도 새기고 이목 뒤에도 새기고 팔에도 새기고 아까 봤죠? 이렇게 새기고 다녀요. 그런데 그 문신은 바로 호루스 신을 섬기는 건데 태양의 신, 애굽의 그 태양의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삼각형 피라미드가요 또
미국에 달러 속에도 숨어 있네요. 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 런던 올림픽에 지금 저 꼭대기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삼각형 있죠? 그리고 그 길쭉한 삼각형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그래요. 레이저 피라미드가 있죠? 숨어 있죠? 그래요. 보여요? 이렇게 웬 삼각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또 누구래요? 이 아저씨는 비틀즈의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존 레논이라는 가수예요. 3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왜또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하에 지옥도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자, 하나의 나라를 세워요.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갖고 어린애들이 다 거기에 앉아서 막 수화로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까요? 막 하면서 다 몰입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의 귓속에 그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요번에 사역자 연수에 가서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그래요, 보세요. 짜자잔. 보면은요, 종교는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왕따 시키세요. 어디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슨 하늘나라 아버지께 간다고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자, 여기 보세요.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쭉 여기 꼭대기 하나 또 하나님께 갈수 있고, 도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불교를 통해서, 유도교를 통해서, 힌두교 통해서, 몰명교를 통해서, 그리고 문선명 아저씨 종교를 통해서, 정령, 그리고 샤머니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갈수 있습니다. 자, 꼭 예수님만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이 올림픽에서요, 막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세워요? 올림픽에서 세운 거 봤어요? 폐막식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음을 떨어뜨리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축제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동영상을 하나 봐보세요. 잠깐 1분만 볼 거예요. 이런 것을 아마 이 회식에서 굉장히 네. 강조하고 싶은 그런 오, 마음인 것 이렇게 같은 멋지게 이제 말씀이십니다. 폐막식을 여러 가지 하는 다양한 문화가 거예요. 지금 근데 선보이고 보여. 있거든요. 저기 뭐예요? 오, 피라미드가 막 세워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피라미드가 거의 갔다가 완성이 블록을 쌓아가지고 됐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화면에는 정말 안 나오고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지금 세워졌어요. 각 기수단이 국기를 든 공연 단원들이 지금 한가운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배우에 누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올림픽 폐막식이야 하면서 우와 멋있다 화려하다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피라미드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그래도 피라미드의 모습으로 수용소만 됐군요. 안 저 피라미드를 그냥 놔두는 것이 그랬어요. 아니라 잘하셨어요. 저기서 이제 자, 이렇게 행사를 하게 피라미드가 되는데요. 꼭대기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어떤 행사가 지금 보셨죠? 이어질지. 전도사님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올림픽 폐막식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자, 그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 거기 위에다가 IOC 위원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을 샥 빼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다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꽃다발 선물을 주면서 그것은 자, 이 피라미드 우리가 종교를 다 통합할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갈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왕따시켜. 이러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그 위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요. 자원봉사자들이 그 위에서 선한 얼굴로
우리는 착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답니다.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요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보세요. 자, 이런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그 비틀즈 콘서트는 어디를 가든지 막 마약을 파는 사람들,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들, 비틀즈가 가는 곳곳마다 마약에 취해갖고 쓰러져서 해롱해롱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비틀즈의 존 레논 아저씨가 그렇게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요.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나라도 없다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국이 어딨어요? 보여줘요. 지옥 가봤어요, 아줌마?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런 아저씨가 노래 부를 때, 그리고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혹해서 넘어가고 박사님들이 나와서 지구가 펑 터졌다니까요. 아니,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펑 터져서 지구가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친구들은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세요. 잠깐 교회 왔다가 재미없어. 세상이 훨씬 재미있다고 이러면서 또 며칠 빠져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다 잃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여기 오게 하시죠. 우리 친구들이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도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종교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는 얼마나 악랄한지 알아요? 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또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잘못 실수해서 노력했다가 죄 짓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릴리리 죄 짓는 게 재밌어 이러면서 죄 지으려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일을 못해. 착한 일을 태어날 때부터 착한 일을 못하고 사랑을 못해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저번에도 저기에 있던 친구가 아니 아줌마 나는요 화 잘 안 낸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 안 짓는지 안 짓기로 소문난지 아세요? 이러면서 죄를 잘 안 짓는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사랑이 많아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면 내가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모든 재산 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사랑이 맞나요? 내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이 맞나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내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정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내가 다 갖고 싶은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저 사람들도요 왜 저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내가 섬기는 신 그런 신들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종교를 다 통합을 해갖고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어이구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음식을 갖다가 사서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아까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만 원짜리가 2천 개가 있어야 돼. 2천 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 많은 돈으로 이 사람들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또 사다 먹인다고 해서 빵이 그렇게 많겠어요? 어디에? 한꺼번에 그렇게 놔두고 파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빌립이 똑똑하게 대답했을 때요, 어린아이가 한 명이 떡 몇 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도시락이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부끄러워서요, 나 혼자만 먹고 말 거야.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겠어. 부끄러워. 너무 가난한 아이라서, 가난한 아이들이 보리떡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만 먹으려고 했던 그 보리떡을요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드레가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아주 아주 개미 눈물만큼 줘도 이거 먹이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음식을 받으셨어요. 이 소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은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자, 다 같이 여러분의 나를 놓고, 자, 시작.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이요 여러분의 손에 베풀 힘이 있으면, 누가 넘어져서 피라도 나면, 잠깐 친구야 기다려, 깨끗하게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피라도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혹시 너 배고프니? 내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나 돈이 있는데 어디 저기 분식점에 뭐 좀 사줄까? 이렇게 이런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음식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음식도 없는데 무리지 않게 하면 뭐가 생겨요? 하늘에서 무슨 떡이 떨어지나?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앉았어요. 순종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지금 배고픔을 해결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은 바로 성경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요 다른 수많은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 자신이 도를 닦아서 착한 일을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은 죄 문제 해결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아저씨 노래처럼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낌없이 먹을 음식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요 아까워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 나눠줬을 때요. 오,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도 했을 거예요. 저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뭔가 나눠주는 것 같은데, 어휴, 저 음식이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휴, 정말 나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아, 뒤쪽에 있는 사람들 아마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고, 남자만. 그러면 아기들도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도? 그래요, 아주 10만 명은 넘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요, 도와주길 원하는 친구들만 다 같이 손 모아보세요.